태국을 가는 거라서 되게 설레는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나는 친구 중에 이제 페스츄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전혀 예정에 없던 여행인데 급하게 만든 일정이라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공항에서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틱톡에서 이제 저를 알아봐주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Yeah. You know Elephant Pen, right? Elephant Pen? It's very famous. Yeah. Yes, I know. I will buy this. Yeah. 로즈라는 친구랑 비비 덕분에 되게 편하게 왔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저 되게 새침한 표정. 똑같아.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on't forget the fruit filter because look, you can see the spot, the dark spot. But I don't use the filter. Oh my god. No, they will see my real face. Oh my god. No, don't worry. Same. Ah, same? Not different. No, but I have the pimple and scar. Me too. Hi. How can we go? 안녕하세요. 배슈입니다. It's not Korean pronoun. No, it is. Past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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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onjour. Vous aimez les saucissons? Moi aussi. Et le fromage qui pue? Yes. Très bien. What you mean? No, it means like, oh, how are you? You're doing great today. You're beautiful. Uh-huh. 일단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움직이기로 했어요. This? What's it? 디저트를 해당수수님 까지 만들었습니다. 센트럴몰에 이렇게 아이스링크장도 있어요. 한 사람에 약 15,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또 냄새를 맡아보고 있어요, 쟤는. 그걸 또 같이 맡아보는 저. 오랜만에 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We have punishment. What's the punishment? Sexy dance in the middle. What the fuck? Okay, go to. 한 바퀴 돌아서 먼저 핸드폰 터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Oh,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귀여운 댄스로 바꿨습니다. 진짜 틱톡커 하는 거 쉽지 않구나. 와. 지하철 유리 앞에서도 포즈를 잡아야 되네. 한국 같다, 한국. 한국이나 태국이나 지하철 상황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왜 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뛰었습니다. 하늘 너무 예뻐. 바닷가 쪽에 있었으면 진짜 예뻤겠다 싶어요, 하늘이. 애들 만나서 농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 농구는 군 시절의 농구였습니다.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첫 만남부터 스포츠로 크게 어색함 없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얘네 뭐 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엄청 유명한 빵집이고 여기 주변으로 이제 맛집들이 쫙 있다고 합니다. This area name is called Lady Handsome Boy Town. 아. No. Yes, Patrick. How are you? Is that man? Yeah. What's the name? Say. Yes. Handsome and lady. Handsome and beautiful, sexy lady face. Yeah. Really? 넌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냐? 현진 추천 중국 음식점으로 왔어요. 현진이라고 해봤자 여기 살고 있는 중국 친구들이긴 한데 열어있는 매장이 많이 없어서 돌고 돌아 들어오는 매장입니다.
있는 중국식. 와. 한나랑 헌더슨이 맛보라고 맛집 아이스크림까지 사다 줬어요. I don't like sweet. Famous milk. 진짜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페스트리의 틱톡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인 것 같더라고요. 넓지 않은 공간인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킴러브라는 친구인데 매번 키플루라고 부르더라고요. 키플루가 페스트리뿐 아니라 저희 선물도 챙겨줬습니다. 일식이랑 태국의 퓨전 음식점 같은 그런 느낌? 아 진짜 페널티에 맞들린 것 같아요.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러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비기고 결국 제가 이겼어요. 파슈추리가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괴롭히는 맛이 있어요. 카나몽커? 은은한 코코넛에 달달한 맛이에요. 여기는 시암 워킹 스트리트고 건전한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태국 마사지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느낌인데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기는 다들 촉촉한 만족하는 느낌. 이때 진짜 뭐만 해도 다 재밌어서 막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티커 사진도 찍었어요. 이게 제가 여자친구랑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오, 태국도 이게 진짜 난린가 보다. 페스트리랑 또 맛있는 거 먹어봤어요. 호텔 로비부터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페스트리 덕분에 되게 맛있는 데를 많이 와보는 것 같아요. And then for German, I learned German, and I had a bad teacher, so now, after 8 years, I don't remember anything. 한국인은 많이 가졌는데 10년인가? 틱톡 콘텐츠 찍고 있는 패스. 진짜 프로포션이네요. And then, exchange number now, right? Ah, later. Okay. On the screen, he look innocent, like, 안녕하세요. And now he's not innocent. Put it on your YouTube channel. Right now, we are going to the night market. Night market? Yeah, we'll eat food. Very famous in Korea. Yes, we're looking for girls. Looking for girls? Yes, he said he want Thai girl more beautiful than Korea. Me? Yes, you told me today. When? 굉장히 이쪽 동네가 핫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놀러 나왔습니다. Hey, hey, I remember this place. Really? Remember? Remember? How can you remember? I know I misunderstood. No. 그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희 행선지는 더티앤도프라는 클럽이고 여기에서 너무 즐겁게 잘 놀고 안전하게 휴가했어요.